안녕하세요. 와법 같은 메이크업 알려주는 여자 청담동 마녀수경입니다. 유정덕입니다. 웬일이야 오늘. 이제 가을이에요. 저 의상부터 가을가을 하죠? 근데 안 더워요? 오늘 덥대. 아, 지금 더워요. 환절기에 지금 피부가 다들 피부도 난리가 아닙니다. 피부가 뜨고 막 건조하고 난리가 났어요. 피부 안쪽이 찢어지고 전 며칠 전에 햇볕에 발을 맞았더니 여기가 탄 거예요. 어우, 여기 있잖아요, 정말 빨갛게. 빨갛게 익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가 나더니 열이 나는 거야. 그게 한 며칠 가더라? 간지럽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피부가 그 껍질처럼 변해가지고 아~ 그 각질이 다 벗겼어. 난리가 난 거야. 근데 박피 한번 하셨네요. 공짜로 박피 한번 하셨네요. 너무 건조했거든요. 화장은 당연히 안 먹고 그때 내가 집에서 했던 것들이 이제 뭐가 있나 했을 때 저는 갖고 왔는데 저는 집에서 홈케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덕쌤은 수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트러블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막 트러블이 막 이렇게 나잖아. 나도 지금 피부가 예민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 트러블 뭐 뭔가 뭐 두들두들 많이 날 때 그때 썼던 애들이 얘네 브랜드 애들인데 이거 한국 브랜드예요. 쓰리허. 잘한다. 병풀 추출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티트리야. 야, 너 지금 단어가 안 떠올라. 미쳐버릴 것 같아. 티트리가 많이 들어갔는데 딱 바르는 순간 처음에 약간 화해. 그리고 난 잘못 뜬 줄 알고 세안하려고 했는데 금방 가라앉더라고. 맞아. 다음날 바를 때부터는 시원하더라고요. 시원하고 여름에 그래서 나는 기똥차게 났었어. 전부 다 너무 시원한 거야. 얘는 아예 병풀 추출물이고 식물성 오일이어가지고 이제 쓰리하 이렇게 해서 손에 한번 대봐봐. 이거 좋아. 이게 완전 물이야. 우와. 물인데 오일이 이게 세럼 있어. 세럼 오일이 우와. 있는데 완전 물이야. 물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자극 없이 만들려고. 그러니까 식물성 오일이긴 하지만 최대한 자극 없이 하려고 완전히 물 타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촉촉하다. 그게 있고 그리고 크림은 약간 겔 타입이야. 난 이거는 이렇게 내가 써보니까 좋아가지고 이렇게 약간 겔 타입으로 해가지고 시원하게 발리니까 되게 그 끈적임이 없어서 진짜 시원해요. 시원해요. 그게 없는데 난 사실 제일 좋았던 건 이거 폼인지. 폼은 나 트러블 났을 때 얘를 썼는데 트러블이 좀 가라앉았어요. 폼이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트러블 많이 났을 때 그 세안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 남녀 뭐 막론하고 이거는 폼이 되게 중요한데 특히 어드름 많이 나는 분들 또는 이렇게 뭐 유분 관리 안 되는 분들은 요거 추천. 이 폼 하나는 야 나 썼는데 너무 괜찮다 하는 요 제품이었고 그래서 그 홈케어 할 때 이런 것들 좋다 뭐 이런 거랑 오일은 PGN은 뭐예요? 오일. 그렇지. 기름은 기름으로 다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코 주변이라든지 요렇게 코 주변 여기 주변 두들두들두들 여기 두들두들두들 나시는 분들 있죠. 그거 폼 클렌징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오일 클렌저 쓰셔야지 가라앉고 벗겨져요. 그때 썼던 게 제가 헉슬리 거 클렌징 오일 요거 썼는데 이거 너무 괜찮더라고요. 피부가 너무 화장이 안 먹는다. 뜬다. 요새 저요. 매끄러움이 없고 속이 너무 건조하다. 오일 클렌저 한번 써보세요. 저는 어떻게 쓰냐면 너무 사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은 손에 올려서 얘가 충분히 문질러서 거품을 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질르는 거거든요. 원래 바로 바르는 게 아니에요. 어머, 저희 때까지 바로 발랐잖아요. 원래는 여기서 비벼서 이렇게 위에서 바르는 오일은 그렇게 용도야. 슥슥 한 조반하고 약 이렇게. 아니 오일 그 위에서 바로 바르면 흘러. 이렇게 흐르는 거 맞아요. 알지. 그리고 막 다 난리 나는 거 알지. 해봤지. 또 해봤으니까 알지. 그러니까 손에서 원래는 이렇게 롤링을 한 다음에 열로 롤링을 해서 위에서 문지르는 건데 이제 근데 이거 진짜 꿀팁 있어요. 뭐? 화이트 헤드랑 블랙 헤드 오일로 빼는 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만큼만 그릇 같은데 종지 같은 데다가 짜서 30초만 전자레인지 돌리세요. 그리고 그거를 올려놓고 랩을 씌우고 5분 동안 있다가 그때 이제 롤링을 하면은 진짜 여기 깨끗해져요. 우와. 그러고 나서 이제 꼭 수분팩 같은 거 살짝 해주시고 저희 막 그러잖아요. 스킨케어 실 가면 스팀 올려가지고 이걸 불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오일을 데워서 하는 거예요. 손으로 그냥 손으로 바르고 그냥 안 뜨거워? 생각보다 안 뜨거워.
좀 식히세요. 바보같이 하시면 안 돼요. 뜨거워 뒤이면 안 돼. 그거를 이렇게 하고 이제 머리 감고 뭐 하고 다 한 다음에 여기를 다시 롤링을 해요. 다시 롤링. 롤링 한 다음에 물 살짝 묻혀서 계속 롤링하고 보면은 꺼끌꺼끌하게 막 나와요. 아~ 손 끝에 막 느껴져요. 완전 힐링이네. 응. 딱 하고 나서 보면 진짜 모공이 슉슉슉슉슉슉 다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케어를 이제 다른 팩 같은 걸 좀 해주고 수분 케어 같은 거 좀 해주고 집에 가서 해볼게요. 그래서 난 오일로 약간 세안을 그렇게 많이 했을 때 충분히 케어가 되는데 저는 번갈아 가면서요 오일도 하고 워터. 클렌징 워터로도 쓰고 너무 또 화장이 많이 되거나 아니면은 오늘 날 먼지가 되게 많이 맞아, 있는 맞아. 곳에 갔다 오거나 그럼 폼 같은 걸로만은 충분치 않을 때 크림도 쓰기 싫은 날 있어. 물티슈를 써도 솜을 써도 나한테 자극적인 날은 워터만 쓰거든요. 워터만 해서 살짝 이렇게 닦아내고 하는 경우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이런 정말 이렇게 조금 세럼 에센스 세럼 에센스 이런 거는 저는 많이 쓰는 게 그 헉슬리 좋아해요. 헉슬리 좋아요. 헉슬리 좋아해. 이거 오로라도 되게 좋아요. 좋지. 이거 사하라 사막의 선인장 추출물이라고 해서 사하라거든요. 시드, 그래서 시드. 그 헉슬리 제품이 보편적으로 기본적으로 다 순하더라고. 트러블이 난 적이 없어서 되게 좋아하고 요거 우리 그 에버셀이라고 레디언스 리프팅 앰플. 리프팅 좋아해서. 수원 선생님들이 만든 화장품이어갖고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에버셀 이거. 저는 이거 선크림도 있거든요. 선크림도 굉장히 잘 썼고, 그 앰플인데 8주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피부 약간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아이들인데, 이제 그것도 되게 좋았고, 이거 좋지.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랑 골드가 있거든요. 요거는 셀룰러라고 해서 워터 미스트라고 해갖고 이거 만들 때 세포 있잖아요. 그 세포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뿌릴 이게 때. 그래서 베이스 전에 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스킨케어 대용으로 쓰고 그 얼굴에 정말 도움이 되나 봐. 그 황산화에 도움, 미백 이런 거에 도움이 너무 많이 되고 세포 자체에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이거 뿌릴 때 이렇게 얼굴에 당연히 뿌리면 좋잖아? 좋은데 얼굴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피 있지? 헤어. 우와. 헤어, 몸. 몰랐어. 몸에도 같이 뿌려 너무 좋대. 이거를 처음에 세안을 하고 바르고 스며들고 바르고 레이어링 하는 거구나. 세 번만 하면 피부가 건조할 일이 없대요. 근데 기존의 알드 미스트보다는 훨씬 더 촉촉하고 뭔가 다름이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이거 골드 색깔을 쓰면은 피부가 뭔가 쫀쫀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기능이 있고 쫀쫀해지고 예를 들어서 골프장 가잖아요? 선크림 발라야 돼. 맞아. 선크림 발라야 돼. 뭐 해변도 갈 수 있고 어디든 가든 바른 다음에 얘를 위해 계속 뿌려주죠. 근데 피부에 광이 나기도 하지만 피부가 예쁘게 타요. 공구 당연히 계획 중인데 당연히 그 올리브영 사는 거 알고 거기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하려고 지금 이건 저희가 많이 쓰니까 그래서 거기서 보셨어요. 여기서 보셔가지고 이 브랜드에서 너무 고맙다고 그럼 공구 진행 같이 해볼까 뭐 이런 얘기 나와서 지금 그런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저도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우리 이제 샵에서 베이스가 떠서 오는 경우나 그러신 분들 있어요. 생얼로 너무 나오기 힘들다고 베이스만 바르고 메이크업 받으러 오시는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아니 컨실러만 바르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평소에 좀 간단하게 이제 밖에서는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랑 샵에서 하는 방법이랑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네. 샵에 오시면 보통 베이스 바르고 오시면은 되게 세럼 타입을 바르고 오시면 좀 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닦아내고 하는 게 제일 베스트고 만약에 어느 정도 좀 괜찮으시다 싶으면 이런 쫀쫀한 미스트를 이용해서 만약에 좀 빡빡한 컨실러나 뭐 너무 두껍게 하고 오신다 그런 분들은 지금 제가 지금 피부가 좀 안 좋아가지고 많이 떠 있거든요. 이런 한쪽 부분만 가득 뿌려주신 다음에 이런 수분 라텍스 그냥 아예 벗겨내주세요. 이렇게 살짝 살짝 왜냐면 피부가 또 자극이 가면 안 되니까 수분 라텍스를 꼭 쓰거든요. 이거를 충분히 이 미스트나 세럼을 두드려가지고 이 기존에 있던 파운데이션이랑 좀 믹스가 되게끔 많이 두드려주시면 이렇게 라텍스에 다 묻어나오거든요. 그리고 너무 빡시게 하고 오셨다 그러면 라베이스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렇게 하고 오시면 그냥 이 라베이스로 한번 이걸로 두드린 다음에 라베이스로 많이도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진짜 펌핑 한번 반만 짜셔가지고 이거를 다 이 흡수가 믹싱이 되게 다 문지른 다음에
하면 이렇게 진짜 완벽한 거의 생얼 가까운 피부가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라베이스를 좀 많이 두드려 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냥 그 위에 파운데이션을 하면은 오히려 더 촉촉해 보이면서 더 말끔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또 사용하신 그냥 라텍스를 그냥 쓰시면 돼요. 어차피 여기에 라베이스가 조금 묻어있기 때문에 더 촉촉하게 베이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 광이나 촉촉함이나 이런 게 진짜 맞아요. 저렇게 라베이스도 많이 쓰고 미스트도 많이 쓰고 수분크림 문질러서 문질문질한 다음에 좀 두들겨 두면은 얘네가 좀 이렇게 두드리면서 빠져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경계만 없게 한 다음에 그 위에 수정 많이 해요. 이 경계를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그래서 많이 두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파운데이션이 얼굴에 일단 잔여량이 없진 않을 거거든요. 이제 새로 바를 파운데이션이랑 조금 더 융화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다른 쿠션을 바르거나 뭐 그런 방법을 택하시게 되면 덮어질 수 있는데 두꺼워질 수는 있어서 사실은 제일 간단한 방법은 가지고 있는 수분감이 있는 어떤 것들 뭐 미스트, 베이스, 뭐 수분크림 뭐 그런 것들로 한번 위에서 문질문질해서 피부 안에서 벗겨내는 거. 아, 세안을 하면 제일 좋지. 맞아. 안 되니까. 그게 최고죠. 그게 정 그것도 안 된다면 물티슈로 지우셔야 돼. 사실 그 우리 셀럽분들 드라마 같은 출장 가고 하면은 눈 화장하고 립 빼고 다 지워요. 세안을 할 수 없으니까 수분크림이나 로션 같은 경우로 지워가지고 다시 그 위에다가 하는 경우 많은데 그것 때문에 피부가 나빠지진 않아요. 절대 그런 건조한 걸 그냥 두는 게 더 나빠질 수 있지. 이게 나중에 따가움까지 같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 건조함이 따가움으로 와서 피부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막 붉긋붉긋해지고 각질될 수 있어서 저는 진짜 급할 때는 너무 피부가 간지럽고 좀 많이 햇볕 알레르기가 좀 있어서 뒤집어지는 편이어가지고 연고, 스테로이드 연고 정 안 되면 저는 위에다가 스테로이드 연고 발라놔요. 그리고 좀 있다가 그냥 위에다 다시 수정을 해버려요. 너무 건조하고 그런 그러니까 그 건조함 때문에 피부에 속피부가 따갑고 뒤집어지는 것보다는 빨리 해결을 하는 게 더 낫더라는 거지. 경험상 맞아요. 그거 급할 때는 그렇게라도 해라 이건 거고 이렇게 좀 닦아내던지 아니면 잘 먹을 수 있도록 아까 뭉개버리던지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수분크림, 미스트, 그리고 라베이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저는 밖에서 이제 쿠션 같은 걸 두드려 갔는데 갑자기 막 각질이 일어나고 코 옆에 끼고 막 이렇게 된다. 집 사고 갔는데 밖에 나가면 떠 있을 때 있어. 아 최악이야! 제 친구가 소개팅을 갔는데 그 남자분이 되게 급하게 오셨나 봐요 이러대요. 그래서 네? 이랬는데 진짜 이 쿠션으로 여기 그냥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그대로 자고 나가지고 갔대요. 그 남자분이 되게 급한 일이 있으셨나 봐요. 이게 사실 이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제품들이 있으면은 두드렸을 때 급하면 이렇게 바르지 않아? 이렇게 하면은 많이 발렸어요. 그냥 하지 마시고 이 위에서 블렌딩 하세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발라주게 되면 안 뭉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채로 그냥 바르게 되면은 뭉쳐. 그래서 여기다가 블렌딩을 좀 하시면 더 자주 닦아주는 게 낫지. 아 그리고 가끔 눈두덩이 안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맞아. 눈두덩이랑 입술 주변에 그냥 본인은 이렇게 이렇게만 바르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 이렇게 이렇게 밖에 나가잖아요. 햇빛 비치면 여기만 오렌지색으로 보여. 여기만 이렇게 해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나는 진지하게 너무 이상해서 혹시 쿠션을 이렇게 발랐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랬대. 눈 두덩이에 남아있는 자기 원래 피부가 섀도우처럼 예뻐 보여서 그랬대. 입술 주변에 약간 이런 데가 도드라지니까 입술이 나오는 것 같은데 되게 티나. 되게 티나. 그리고 네. 여기 이런 데 코 옆에는 이제 밖에 나갔는데 외출했는데 좀 급하게 막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이거 미스트잖아요. 이거 헉슬리 건데 이거는 조금 이건 촉촉하고 약간 이거 오미 섞여 느낌. 있어요. 그래서 더 파운데이션이랑 융합이 잘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그냥 하고 그리고 면봉 보통 여자분들은 거의 가방에 조금씩 넣고 다니실 거예요. 그렇게 그런 분들은 그냥 면봉 끝에 조금만 묻혀가지고 이거 코 옆에 하얗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여기만 살짝 하고
부럽다. 코 옆에 응. 밑에 끼는 거 응. 이거 파운데이션 다시 바르면 더 끼는 응. 거지요? 그냥 눈 밑에 응. 눈 밑에 약간 번지는 응. 거 살짝 그냥 얇게 해준다는 느낌만 약간 이렇게 해서 이걸 지우는 게 아니라 응. 그라데이션을 해서 응. 펴라고 응. 여기 펴, 그냥 좀 조금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쿠션을 한 번만 더 뚜두두두 그러니까 이게 푹 묻힌 거 말고 위에서 그라데이션 잔량으로 보시면 그냥 퍽퍽 바르시는 분인데 그 전에 우리 마녀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약간 텐션 있게 손 끝을 사용해가지고 한번 하고 나서 올릴 때는 더 꼭꼭 다지듯이 눌러주면은 이 모공이나 이런 게 더 안 보여요. 쫙쫙 다지듯이. 네. 근데 이런 미스트 같은 거 되게 좋아. 이것도 헉슬리 건데 우리 오늘 뭐 헉슬리 대잔치. 그러니까 뭐. 이건 제가 가방에 넣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반만 네. 써 있어요. 오일된 것도 있어요. 오일로 두 개 된 거는 그 아까 오일기가 있어가지고 네. 발랐을 때 훨씬 더 수정이 잘 될 수 있어서 어제 그런 건데 그 달바에 있는 그것도 괜찮아요. 너무 좋죠. 달바에 약간 그 핑크빛 있는 그 아이도 괜찮고 평소에 썼을 때 약간 건조해진다는 미스트는 안 되고 약간 그 세럼 느낌의 미스트가 네, 좋아요. 약간 촉촉하고 네. 약간 좀 쫀쫀한 느낌이 나는 미스트를 사용하시는 게 그 수정할 때는 좋.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저는 급하면 진짜 핸드크림까지 써요. 야 그건 아니다. 난 립밤을 해본 적 있어. 립밤도 써본 적 있어. 립밤이 약간 어울릴 수 있으니까 립밤은 사실 입에도 먹는 건데 피부에 뭐 나쁘겠나 싶어갖고 립밤까지 해봤다 내가. 너무 급해가지고 그때. 근데 핸드크림은 되게 쓰긴 쓰셔야 돼. 핸드크림을 써야 피부 손 보호도 되고 나중에 나이 들면은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목이랑 손인데 손 관리를 좀 잘 하시면 근데 남은 크림 같은 건 바르지 마시고. 맞아요. 그 많이 크림 바르고 영양 많이 과하게 되면은 거의 검버섯 생겨요 손등에. 그때 그릴 때 뭘 발라야 돼? 이런 미스트 괜찮아. 자외선 방어진 미스트인데 이렇게 손등에 이런 거 발라도 괜찮아. 근데 이거 비싸. 자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랑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약 조금만 바르면 되잖아. 이렇게 바를 수 있는데 나를 위한 거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바르세요. 나를 얼굴에 위한 뿌려야 거니까. 되니까. 오우야 괜찮다 그거. 그런 것들 그 손도 잘 관리를 하셔라 뭐 이런 거고 수정 화장을 할 때는 일단은 덧칠 해서는 안 되고 살짝 좀 지운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은데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뭐 면봉에 미스트를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뭐 수분크림을 이용하는 거 또는 뭐 우리 많이 쓰는 라벤더나 라텍스를 이용하는 거 또 미스트를 이용하는 이런 거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